솔직하게 말해봐요. 솔직하게 좀 뜨겁게 전부 말해줄게요. 고민 다 빼버려 이어티 뜨거운 양치선 열의 Love FM 103.5 4시에 만나요. 안내드립니다. 이 코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성적 고민을 나누는 의학 상담 시간입니다. 전문의 패널들이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겨 두기만 했던 섭씨팔천도의 뜨거운 성고민 단호건대 어깨 탑투 이 두 사람이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궁금하면 지금부터 달려들어 컴온. 과추계의 원탑 과추영, 여기서는 왕자. 부인과의 원탑 지연언니, 여기서는 공주. 과추왕자 와이공주. 뜨거운 지상렬 화요일 코너 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뭐 두 분 다 이렇게 슬쩍 예 도배 좀 하고 오셨네. 아, 오늘은 아니, 아니 되게 예, 날 것이네요. 도배 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오늘은 제 수술이 바빠가지고. 네. 아하.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머리도 딱 수술 모자 눌렸던 딱. 아, 이게. 아, 근데 예, 그 보세요 안 됩니다. 그 뭐 딴 게 아니고 우리 그 저 연희 공주 예 Y 공주는 이제 예 바뀌었잖아요. 예, 요 간판이 바뀐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더 꽈추랑은 어울리는 느낌. Y가? 그럼 나 X 왕자 할까? X 왕자. X 아, X 왕자. 영색체 X Y. 괜찮네. 근데 그럼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아, 근데 Y 공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Y 존이라고 보통들 많이 하니까. 네네. Y니까. 네. 일단은 예, 또 이분도 예, 다시 한번 예, 소개를 해드려야죠. 아, 남자들의 소중히 지킴이 닥터 조물주 비뇨의학과. 의원 원장 일명 과추영 홍성호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뭐 어떤 수술 하셨어요? 저는 다 키우는 거죠, 저는. 아하. 다 키우는 게 키우는 그러니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자들한테 식목일이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계속 비려주고, 가지 쳐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계속 물 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커지고 하는데. 어허. 저는 진짜 4월 5일이 늘 1년 365일입니다. 아. 어허. 한 번에 그냥 묘목에서 큰 나무로 만드시는데. 이야. 오늘은 약간 좀 키우기 힘든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고생하고 아하. 와가지고. 어쩐지 얼굴이 헬쑥해. 머리가 떡져 있어서. 근데 뭐 어떻게 오늘 뭐 조경이 잘 됐어요? 예, 저는 뭐 제가 손대면 그냥 끝장나는 거죠. 가드너야. 아니,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섭섭합니다. 진짜. 근데 이 저 과추 형이 왜냐면 네. 이런 그 질문 나왔을 때 네. 움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쓱 물어봤는 쉐킹 해봐. 그러면 나도 불안하거든. 아 그럼요. 나도 움츠리거든. 맞아, 맞아. 예. 아 그리고 뭐 연희 공주, 뭐 태반 공주, 뭐 탯줄 공주, 뭐 별거 다 있었었어요. 아, 인큐베이터 공주 뭐 다 있었는데 네. 예. Y 공주는 이제 완전 수정해 버렸어요. 네. 예. 와이킹 산부인과 원장 김지원 원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뭐예요? Y 공주가? 뭐 Y 존이죠, Y 존. 네네네네. 나 Y 하면 한 번에 딱 네네네. 외음부, 자궁, 태반 뭐 다. Y존 안에 있으니까요. 아하. 그냥 네네. 한눈에. 네네네. 괜찮아요, 이제. 근데 이전에 썼던 말인가 역시 Y존이라는 말이? 어, 공식적으로. 공식적이라기보다 그렇죠. 많이들 비공식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 네, 인지하고 있는 게 Y존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외음부를. 그거 뭐 저기 Y존 해 가지고 요즘 뭐 관리들도 많이 하시고 그거에 네. 대한 뭐 제품들도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저희 네. 병원도 Y 퀸인 게 그 Y존의 퀸이라는 뜻인 거였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유튜브도 쉿 Y거든요. 아, 피아노 같은 자기 피아노하고 있다. 와, 나도 좀 하자 먹고 살자. 이 문자 살자라고. 누가 보냈습니까? 에? 이거 에? 번호 좋아해 조회해 보세요 이거. 맨날 저 의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우리 연희 공주 Y 공주가 네. 웬만해서 나도 좀 먹고 살자. 에이, 나도 예? 좀 먹고 살자. 막 왜냐면, 이렇게. 예예. 예. 오, 이거 네. 뭡니까? 예, 청취자분들 중에서 9839번님 네. 그리고 어허 이경민님. 왜 여러분들이 Y 언니 어떠냐고 의견을 많이 주셨다고. 네네. 네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공감을 해야죠. 그치,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자, 저희가 뭐 늘 항상 교훈처럼 말씀드리지만 이 코너는 의학적인 코너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성 고민을 의학적으로 풀어주는 코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분께 문자가 왔죠. 네. 최유진님.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예전에는 과추영 어머님께서
아들 의사라며 무슨 과야?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셨다면서요. 아무래도 비뇨기과가 편견이 있어서겠죠? 지금은 어떠신가요? 사인해서 집으로 보내라고 안 하세요? 지금은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네. 난리죠, 솔직하게.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도 추석 때 네. 부산 가면서 제 그 그냥 몇백 장 티를 만든 게 있거든요. 제 혹시 고객분들 나눠주고 네네네네. 이렇게 서비스 개념으로 그 티에 그 진짜 사인만 하고 왔어요. 부산 가서. 아하. 근데 그 뭐 모친 친구분 그 뭐냐 이렇게 이마 아니 뭐라 편의점을 하시는데 거기 사인을 또 붙여놨나 봐요. 그 손녀분이. 아. 사람들이 어. 사람들 마치 여기 진짜 왔냐고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가 참 진짜 재밌고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 콘돔 코너에다가. 뭐 그럼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저 와이공주 딴 게 아니고 이게 세상이. 네. 바뀐 게 뭐냐면 편의점에 예전에 꽈추 얼굴 쓱 걸려서 야 그거 뛰어. 아 맞아요. 그 뭐, 뭐야? 난리야. 사실 없게. 근데 이게 세상이 바뀐 거야. 딱 붙여놓은 거. 네. 콜럼버스예요. 아 근데 거기 딱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또 이게 자기들 야 꽈추 형 왔다 간대래 하면서 막 사진 찍고 가는 거를 네. 또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 이렇게. 아. 좀 약간 기분이 좋죠 약간.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처음에 그 티셔츠를 네. 저를 한 장 줄려 그래갖고 제가 반납했거든요. 리플렉스. 야 저걸 어디 입고 다녀 이랬는데 오늘 쓱 얘기하니까. 아, 네. 그 티 한 장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바뀌는 거야 사람마음. 네. 저희 한 번씩 주세요. 다음에 셋이 아, 다음에 한번 들고 올게요. 한번 네. 입고 한번. 아, 다음에 입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그 청취자분들도 좀 주면. 아, 그래요. 드릴게요. 네. 뭐, 그래요, 그래요. 예, 네. 참여하시면 저희가 네. 네. 뭐 선물 말고 티셔츠 보내드리면 되지. 네네네. 네네. 예, 와이 공주 예 문자 왔습니다. 네, 8929님 지현 원장님 여성들의 와이 존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온도, 습도, 건강 검진. 아, 정답을 알고 계시는데요. 건강검진이죠. 네. 근데 사실 뭐 Y존이라는 게 너무나 광범위한 범위다 보니까 네.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예, 어쨌든 예. 우리가 건강은 생명과 직결된 거라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일찍 발견하고 치료하려면 건강검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항상 모든 병의 최고의 치료는 조기 발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조기 발견. 네. 예. 그래서 모든 여성들은 질 초음파하고 자궁 경부암 검사를 1년에 한 번, 못해도 2년에 한 번, 만 20세 이후에는 꼭 아, 20세 이후에요? 네. 성경험 있는 분들은 자궁 경부암을 꼭 매년 하시고 성경험이 없다면 네네. 사실은 중학생부터 2차 성징 이후부터 초음파를 한 번 정도를 하는 거 추천은 드리고요. 예예. 만 20세 이후부터는 매년 초음파 검사는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한 정보. 근데 성경험이 없으면 질 초음파는 좀 하기 좀 무리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면 뭐로 대체하나요? 항문 초음파. 항문 초음파. 네. 그리고 그것도 너무 힘들어 하시면 복부 초음파. 어허. 네.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런 그 경험이 맞아요. 없는데 가서 이렇게 네. 저기 뭐 저 초음파요 이러기가 쉽지가 네. 않은데 말이지. 아, 꽈추 왕자 말대로. 맞아요. 근데 난소암 때문에 네네. 약간 20, 30대에도 걸릴 수 있는 암이 난소암이어가지고 네네. 보통 암은 잘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20, 30대. 그렇습니다. 네. 자, 꽈추 왕자 와이공주 아, 29금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은 성 고민을 대놓고 토킹 어바웃 하는 시간입니다. 자, 궁금한 게 있으면 말이죠.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많이 맹길어주세요. 자, 오늘 예 주제 상황극으로 한번 만나보죠. 참고로 오늘 두 분이 연기하는 연령대는요 18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You are a student? 음악 큐. 성훈이 오늘 시험 잘 봤나? 아이, 내 국보다 못했잖아. 내 수학 많이 망했다. 영어 좀 잘하잖아. 헬로. 봐봐. 야 근데 지현아 근데 야 우리 오늘 시험도 끝났는데 야 야자 없잖아. 우리 집에 놀러 갈래? 누구 집? 부모님 안 계시나? 아 사실은 내가 우리 부모님 여행 보내드렸다 아이가. 오늘 라면 하나 끼니 먹고 영화 한번 때릴까? 어머 그럴까? 어 잠시만 근데 일단 우리 편의점 좀 가자. 근데 야 지현아 이것도 야 이거 오해하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이거 있잖아 이게 우리 분위기가 뭐 어떻게 다이 흘러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요거 하나 살까 요거. 뭐 라면만 사는 거 아이가. 뭔데 콘돔 그럴까? 아저씨 에이 계산은 주의소 이거. 누구? 이거 교복 입은 이 학생들이 말이야. 이걸 왜 사? 안돼 그 저
갖다 놔 안 팔아. 아, 아저씨, 아, 무슨 잘 모르시네. 이거 청소년들도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네, 맞아요. 살 수 있어요. 아이, 학생들이 말이야, 이 하라는 저 공부는 안 하고, 어, 이런 거나 이 사러 다니고 말이야. 아주 이거 저기 말세야, 말세. 머리에 피도 안 맞는 것들이 말이야. 아이, 그게 아니고. 아, 됐어, 인마, 공부나. 저기요, 아저씨, 학생들도 콘돔 살 수 있거든요. 야, 두 분께서 예, 이제 뭐 와이 공수가 오늘 힘 받았어요. 무슨 사투리까지 썼어요. 아니 같은 아니, 고등학교, 무슨, 같은 예. 고등학교, 경상도 맞네. 고등학교. 아, 거기. 아니 무슨 친구인 줄 알았어요 지금. 어이 사투리 쓰니까 건너편은 저희 유호성인 줄 알았어요. 예. 예. 야, 두 분이 이제 10대 연기를 해서 특별히 이제 저 신경을 쓰면서 했는데 네. 자 상황국에서 이제 두 분이 이제 10대 연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이 주제로 함께 합니다. 요즘 애들 성 고민. 아. 우리 때에 비해서 학교에서 이제 성교육을 이제 현실감 넘치게 이제 해준다고 이야기를 참 들었었는데 그래도 아마 그 부족한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요즘 10대들이 어떤 성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조언을 해주면 될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4843번님. 네. 아, 크크크크크. 야, 귀여운 사투리 쓰는 학생들이네. 하하, 예, 감사합니다. 야, 그나저나, 이, 뭐, 편의점 아저씨요. 저희가 뭐, 상황국에서 아, 말씀을 맞아요. 올렸지만, 딴 게 아니고, 요즘에 그 어른들의 그 역할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어른들이 너무나. 일단은 다 알려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섣불리 자기들이 그렇게 유튜브나 다른 이 영상으로 배우려고 하니까 맞아. 잘못 보이는 게 많은데 어른들이 있는 그대로 말해주고 그걸 숨기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성교육이 되게 비현실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 맞아. 네. 저는 사실 선생님한테 질문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아, 뭐라고요? 정자와 난자가 그래서 어떻게 만나는 거냐. 몸 안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만나요?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렇지 궁금하지. 어떻게 만나는 거지?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분도 진짜 몰랐던 거 아닌가? 어떻게 만나지? 슬픈데. 그래서 그래가지고요. 계속 그 궁금증을 안고 살다가 성인이 돼서 알게 됐었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어릴 때.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숨기면 숨길수록 청소년들은 다 더 숨어서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하라고 말을 해도 안 할 청소년들은 안 하고요. 맞아, 하지 맞아. 말라고 해도 할 애들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네. 하지마 하면 안 할 것 같고 해 하면 할 것 같죠. 네. 전혀 관계없죠.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를 살아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하지마 이러면 더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 가치관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청소년들이 네네. 그렇게 어른들이 쥐락펴락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저 Y공주도 그 과초형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그 뭐 정자형들 이야기할 때 걔가 저 수영 쳐서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저도 옛날 TV 보면 네. 큰 난자가 태양처럼 되어 있고 뭐 볼챙이 같은 게 나와서 탁 붙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네. 저게 도대체 뭔지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네네.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밖에 계신 분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면 네네. 실제로 수정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물어보면 자궁 아닌데 정확히 어디라면 아마 자세히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며칠 동안 정자가 살 수 있어요 물어봐도 아마 맞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약간 조금 이게 좀 문제가 많긴 많은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3-4일인가요? 한 일주일 가나요? 그러니까 최단 5일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독한 놈. 과추는 며칠 가요? 과추라니까. 예. 며칠 가요? 저는 안 봤잖아요. 봤어요, 현명형으로? 슬쩍 나온다. 자기도 슬쩍. 아니, 봤어? 그게 해서 보셨어요, 자기 거? 어떻게 합니까? 제 거 맞습니까? 깜짝 놀랐던데. 자, 네. 오늘부터 2주간의 내용들을 실제로 10대 학생들이 그 질문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앞에 상황극에서 10대 학생 둘이 편의점에서 피임 기구인 이제 콘돔을 이제 사러 들어갔었는데 안 팔았단 말이죠 주인 네네, 아저씨가. 네네네. 근데 일반형 경우에는 청소년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 수 네. 있죠. 살 수 있는데 예. 그 이제 특수형 돌기가 있는 제품이라든가 안에 그 우리 그 이제 리도케인 종류를 해가지고 약간 마취크림 발려가지고 시간을 지연시켜주는 콘돔이 있단 말이에요. 기능성 네. 콘돔이죠. 그런 콘돔 못 사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2017년도인가 아마 헌법소원에 올라갔었어요 이게. 아 그래요? 아니 왜 일반 콘돔은 사고 이거 못 사게 하냐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2011년도인가 보니까 여가부에서 이게 유해
물품으로 아마 이게 그거로 지정을 해버렸나 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17년도에 아니 예, 예. 일반형은 살 수 있는 일반형은 피임용이고 음흠. 특수형은 쾌락용이냐 무슨 말도 안 되냐 해가지고 헌법소원 냈는데 지금도 못 사는 거 보니까 안 됐나 보네. 아니 어제가 9월 26일 오늘이 27일이죠. 네네. 네. 예, 어제가 세계 피임의 날. 뭐 이런 게 있었네. 네 맞아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알고 계셨어요? 저 예전에 이거 뭐 캠페인 같은 거 한 적도 있어가지고. 아, 네. 예. 피임이 얼만큼 그 중요한지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대가 성관계를 하지 마 마라고 하면 항상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돼요?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왜 10대는 성관계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제 팔자도 현실 안 와가지고 예,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지금. 예. 없던 일로 하죠. 예. 놀이 가신 거죠 지금. 예. 네. 자 그럼 여기서 예, 뜨거운 퀴즈 하나 갑니다. Y공주가 내주실까요? 네. 네. 피임법 중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간편한 방법인 콘돔에 관한 내용 중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보기 중에 뭘까요?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닌 3등급 의료기기로 일반 콘돔은 누구나 땡땡땡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1번 나이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2번 코 크기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아니 이거 답이 다 둘 다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문제 잘못 만들었는데? 아니 작가님 왜 그러세요 진짜? 다 맞잖아 이거. 약간 뭐 지갑 사정 아니 근데 뭘로 해야지 이게 오답일 수 있는 거지? 참 우리 어렸을 때 참 그 코 크기 참 네. 많이 따졌죠. 그러니까. 참 이게 연관이 돼요. 코가 작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코 크기 강요 살 수 있다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아 많은 노이즈가 올라오고 있어요. 예. 네네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뜨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예. 노래가 또 없네.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바빠요. 가수들이 싫어하는 네, 라디오예요. 맞아 맞아. 자, 잠시 후에 만날게요. 안내드립니다. 이 코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성적 고민을 나누는 의학 상담 시간입니다. 전문의 패널들이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뜨겁고 항상 궁금하고 알고 싶은 성 관련 고민을 짚어보는 시간. 본격 29금.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은 성 고민 클래스. 업계 타투 홍성우 김재원 원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주왕자 Y공주. 뜨거우면 지상렬 화요일 2부가 시작됐습니다. 문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과초왕열. 네. 최선단님. 10대는 왜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냐고 하셨는데 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니까 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오셨네요. 아하. 맞아요. 이것도 네네. 이유 중에 하나일 근데 수는 있죠. 저는 네. 10대가 성관계를 하는 걸 절대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저는 근데 이런 분처럼 생각하는 게 맞잖아. 맞기는. 네. 전제는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책임이라고 하면 꼭 우리는 성관계를 임신이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신을 위한 과정을 성관계로만 생각하지 정말 성관계를 쾌락,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10대도 해도 되고 뭐 쉽게 말하면 뭐 80대 해도 되고 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나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니까 하지 말라면 우리는 꼭 섹스만 하면 결혼을 해야 되고 애기를 낳아야 된다고 약간 이런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 그게 조금 그거는 바뀌어야 돼요. 틀이 좀 바뀌어 있어. 예, 절대로 저는 10대도 하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제 말은 맞아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이 책임이라는 게 꼭 상대방을 책임진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이 성관계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책임질 수 없.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많이 바뀌니까. 그렇죠. 이걸로 네. 말미암아 생길 네.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충분히 네. 제대로 인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허.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 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어허. 생각을 해요. 요거랑은 조금 그 저 네. 결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옛날에 영화 보면은 김정은 형 나왔던 거 꼬마 신랑 있잖아요. 네. 그 영화를 보면 나이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위치에 가면은 나중에 그 어머님한테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어머님이 슬쩍 며느리를 이렇게 타박하는 것 같으니까 그 어린 신랑이 뭐야 저기 뭐야 디펜스를 하잖아. 아. 케빈 코스터가 되잖아. 그래서 예전에 진짜 어린 신랑이 있었던 이유가 있더라고. 거기에 가면 그 위치 그 값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예예. 예. 무조건 어리다고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렇죠. 예예. 예. 둘둘치라 아버님. 네. 예. 요즘 애들 지능도 그렇고 감수성 등등 저희 때보다 월등하고 발달이 됐는데 맞아. 네, 무조건 막는다고 막아지나요? 그 대신 이렇게 성교육을 건전한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숨어서 저지르지 않게요. 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하고 2차 성징이 많이 빨라졌잖아요. 네. 저희 때는 뭐 16살, 뭐 17살 막 이런데 최근에는 12살이면 초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거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지 그렇죠. 않나.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그 뭐냐 네. 이렇게 폭력적인 영화 보면 재밌잖아 솔직히. 맞아요. 막 총삼하고 막 좀 네. 폭력 나오거나 막 재밌게 보지만 나가고 막 그걸 보고 나가서 내가 폭력을 해야 그러니까. 상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럼. 우리 집에 식칼 가도 흉기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보면서 불안해 살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지만 박혀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전혀 그거는 흉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지 좋은 얘기. 침대도 마찬가지 이게 성관계라는 게 무조건 하지 마 한다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다. 그럼요. 하라는 하는 게 아니고 예, 자기들이 예. 판단을 해가지고 아 내가 네. 지금은 이게 할 때가 아니다 판단하면 자기들이 안 하는 거지. 네 맞아요. 하지 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조금 방목에서 키우는 것도 방법이 네. 아닌가. 저는 뭐 다른 얘기지만 저도 뭐 공부는 잘하진 못했는데 그때 부모님이 너 공부해라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안 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남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그러니까. 네. 그냥 애를 방목으로 하니까 저도 뭐 학교로 훌륭한데 못 가지만 기절할 때까지 공부는 해봤거든요. 네네. 진짜 기절할 때까지 해봤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 어쩔 수 없지 뭐. 아, 맞죠. 그러니까 기술 배우는 거지. 어허. 네. 자 퀴즈 정답. 예 뜨거운 퀴즈요. 네, 콘돔에 관한 내용 중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보기 중에 뭘까요?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닌 3등급 의료기기로 일반 콘돔은 누구나 땡땡땡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1번 나이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2번 코크기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예 문자 좀 왔거든요. 요거 좀 예, 쓴 문진 좀 하죠. 네네. 박철홍님 예. 1번 네. 나이입니다. 제 네. 친구는 아들이 중학생 되자마자 콘돔을 가져와서 아들 앞에 앉혀놓고 손가락에 콘돔 끼우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해서 배꼽 잡고 오셨대요. 저는 딸 둘인데 사실 나 부끄러워서 알려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오셨네. 그러니까 솔직히 딸이면 엄마랑 네. 또 얘기도 잘 통하고 네네. 아들이면 또 아빠가 역할을 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전에 저는 그 콘돔 처음 나왔을 때 네. 풍선처럼 불어가지고 이렇게 네. 갖고 놀던 장난치 많이 치고 했잖아요. 네. 남자들은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콘돔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술하고 담배는 자판기로 못 팔잖아요. 보면. 네. 네. 그거는 청소년 절대 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판기로 하면 몰래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콘돔은 저 우리 터미널 이런 맞아, 데가 맞아. 자판기 있죠. 그렇죠. 자판기 살 수 있다는 소리는 원래 청소년 살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아, 그게 그 소리예요. 보니까. 아 예전에 콘돔 CF 들어왔을 때 찍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왜 하셨어요 그때? 예? 그게 나쁘다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그 뭐 사무실에서 형 지금 요거 찍긴 좀 그렇지 않아?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과추 형이랑 내가 뭔지 알아. 지금 완전 땡큐지. 아, 예. 아무나 못 찍는 거지. 그렇죠. 예, 박의영님. 예. 정답 1번이요. 저도 어릴 적에 호기심에 콘돔을 샀던 기억이 크크. 조민진님이요. 예. 네, 1번 나이. 근데 코코기나 뭐가 상관있나요? 아니, 나도 이거 입이 새바닥에 아까서부터 간지러웠어. 우리 윤희준이는 코가 피노키오야. 그러니까. 야, 일부러 넣었네. 자, 코 자랑하려고. 어필하고 에이. 싶으셨다 봐요. 아니, 진짜 이게 뭐 서로 릴레이션이 있나? 약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코가 길고 크면 이게 발달이 잘 될 가능성이 높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사세요? 강남 삽니다라면 부자일 확률이 좀 높긴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저 엔지니어 저 동생. 예. 야, 예. 어필하러 왔네 오늘. 예. 코만 보이네. 예. 어? 일부러 일어서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앉아 계시는데. 자, 그래서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 나이. 나이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저희가 정답자 몇 분을 뽑아서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 저희가 그 아까 뭐 과추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임신 이런 거 있잖아요. 알리기 이제 저 두려워가지고 이제 네. 조금 그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나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보면 네. 뉴스 나오잖아요. 보면. 네. 참 안타깝긴 하죠. 이 피임법을 꼭 그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러니까 피임을 있잖아요. 피임을 예. 한번 놓쳐가지고 아 생리가 안 나와.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네, 말 네, 못해. 네, 네. 남자친구랑 둘이서 막 얘기하다가 좀만 기다려봐. 좀 늦을 수도 있대. 하다 보면 시간 금방 또 다음 텀이 와버리는데. 시간 금방 가지. 그때도 안 나오면 이미 한 2개월, 1개월, 2개월이 지나버리니 그때는 너무 많이 늦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빨리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면 빨리 그거를 조치를 할 어떤 이게 좀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제도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피임을 알아야 되고 가임기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잘 몰라요. 저한테 진짜 많이 오는 이메일이 임신 가능성 있어요라는 이메일이 가장 많아요. DM도 그렇고 이때 성관계 했는데 막 그렇죠. 이거랑 네네. 지금 생리를 안 하는데 어떡하죠? 예,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고 예, 예. 심지어는 생리를 했는데 임신일까요? 라고 물어본 학생들도 저 같은 경우는 있어요. 아, 불안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메일이 그랬는데 네. 어떤 게 맞냐면 네. 막 불안해 성행위를 한 것처럼 묘사를 해놨는데 에이. 실제로 둘 다 팬티는 다 입고 있어. 그런데 임신을 했대 그냥 물어봐. 아, 진짜로 물어봐. 내가 마지막까지 진작에 읽다가 네. 아, 근데 둘 다 팬티는 벗진 않았으니까 라는데 물론 고등학생인데 아, 근데 에이.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네. 예전에 성교육에. 우리가 네. 어렸을 때는 그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그런 거를 떠나서 손만 잡고 자도 아기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약간 네. 그 버전. 뽀뽀만 해도 베이비가 생기는 줄 알았고 아. 두 번째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엄마는 그냥 엄마가 되는 줄 알았어. 20살이면 자연적으로 베이비가 태어나는구나. 그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 아, 맞아.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진짜 약간 좀 바뀌긴 바뀌어야 되지. 너무 그럼요. 바뀌어야 돼. 손이 생식기도 아니고 많이 네. 안 되잖아요. 그 저는 과추형이 더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네. 우리나라 성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잘못되면 내 탓이고 잘 되면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좀 줄이세요. 네. 네. 알겠어요. 네. 나는 이렇게 더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파만파 그냥 이거를 퍼뜨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논란의 중심에 서고. 아니 잘하고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그럼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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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주간 주제는 이겁니다. 요즘 애들 성 고민 긴 상담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뜻상 앞으로 도착한 사연. 을 10대 입장에서 각색을 해봤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핀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익명 보장되니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친구들 중에 빠른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첫 경험을 한 친구들도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걔들 뭘 안다고 진짜 야, 6학년이면 13살 아니가 진짜. 야, 몸도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야, 뭔지는 알고 하냐, 걔들. 물론 몇 달 후면 20대가 되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몰랐던 게 맞지만 당시에는 호기심에 첫 경험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10대들이 가장 고민인 게 사실 장소입니다. 오. 아, 우리는 10대라 모텔도 못 가고. 지연아, 네 룸카페 가 봤나? 룸카페? 야 거기 사방 꽉 막혀있고 밖에 안 보여. 우리만 있을 수 있잖아. 내 친구들 그게 다 했대. 야 그 청소도 잘 안 돼 있고 되게 더럽다던데. 샤워실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청소는 내가 할게 그냥. 그렇다고 밖에 살 수 없잖아. 네 그 기사 기억나나 그때 그 작년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 10대 청소년들 있잖아. 그 성관계 하다가 경찰 신고당해서 그 난리 났잖아 그때. 사실 그 기사 떴을 때 반 친구들끼리 많은 얘기를 했는데 걔네 입장이 이해는 되더라고요. 진짜 갈 곳이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제 친구들도 그렇고 남자친구한테 하기 싫어 이 말을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말을 하면 와 니네 안 좋아하네. 참 실망이다. 나 상처 많이 받았다 지금. 이 말을 할까봐 걱정스럽기도 하고 헤어지자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렇게 말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두 분의 조언이 필요해요. 사연을 보내주신 핀님께 예,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10대 생생한 고민 사연을 들어봤는데 말이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 조사 결과인데 전체 청소년 중에 5.7%만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요. 그중에 첫 성관계 시작 연령은요. 평균 13.6세. 13.6세면은 가면서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이 그쵸, 13세. 그러니까 13세니까 중1이 14세. 1하고 중1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아직 그 2차 성징 요즘은 2차 성징 요 정도면 나이 보통 5개 그쵸 그쵸 그쵸. 19살부터 시작되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너무 어렸을 때 이게 우리 경험치로 보면 너무 어렸을 때 이제 경험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지만 그 안 좋은 점들이 두 분께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이런 약간 좀 쾌락을 즐기기 위한 이런 데 접하게 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많이 써먹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정상적인 게 재밌겠어요. 근데 아 이제 13살 살 때 했던 건데 나이 들어서 뭘 써먹어요? 예? 뭘 써먹어요? 그 주관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보편적인 사람은 써먹습니다. 그게 주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으로 다 써먹습니다. 근데 네네.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정상적인 예쁜 사랑을 나누어야 될 때 이미 13살 때 했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약간 변형이 되고 극단적으로 가게 되고 이게 이상한 쪽으로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얀 영상 같은 경우도 많이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처음에 좀 보다 보면 재미가 없잖아. 나중에 올라가 계속. 네네. 그럼 우리 도파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흥분 수치가 역시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나중에는 그 웬만큼 벗고 나와도 막 흥분도 안 돼.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성적이 발달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20대 중반인 친구들 저한테 오면 발기부전 호소하고 사정을 못하는데 오히려 사정 해본 적이 없다 여자친구나 그런 경우 진짜 흔하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게 난 걱정이 돼 솔직히. 그러니까 역치가 점점 올라가서 그렇죠. 너무 어릴 때 이런 걸 쾌락에 너무 이렇게 접해버리면 나중에 뭘 할 거예요. 어른 돼가지고 레벨이 진짜 올라가네. 그렇죠. 어른 때 공부할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사실 저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그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할 거란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잘 몰라요. 그 감각이 그래, 어떤 건지. 같아. 근데 보통은 남자친구가 이거 니나 그렇죠. 안 좋아하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끌려가는 경우가 좀 더 많거든요. 맞아. 이게 자신의 어떤 사랑의 표현이나 애정의 표현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가치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네, 이거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맞춰주면 안 되는 거야. 아니죠. 이거는 맞춰주면 안 되지. 맞춰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아까 꽈추 형이 말한 것처럼 그러한 역치가 높아져서 나중에 내가 제대로 즐길 수 없는 내 여생을 허비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어떤 뭐 성병이라던가 감염이라던가 상처라던가 뭔가 질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어떤 임신의 가능성 하나.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아 정말 소중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왜 내가 이 사람이랑 처음이 아니었을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나이 들어서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친구랑 정말 하고 싶어라는 게 100% 내 마음에서 순수하게 나왔을 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뭐 권장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네 가지를 다 충족시키고 하고 싶다는 말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한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가 뭐 니네 안 좋아하나 이런 말을 절대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식으로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행동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어른들이 사실 알려줘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런 표현이라던가 왜냐면 어릴 때는 친구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 몸도 소중하지만 특히 청소년 때는 여성에 대한 여자친구에 대한 몸을 되게 중요시해주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런 그 훈련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아니, 귀한 얘기예요. 정말 그런 것들 우리 그 지금 뭐 청소년들이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못 들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들은 나는 아주 그 좋은 얘기라고 생각. 왜 이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왜냐면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연이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맞아. 그렇잖아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평생 가슴하고 머리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자, 노래 한 곡 듣죠. 우리 저 Y공주가 한번 이쁘게 한번 하이수연의 나는 달라. 아, 목소리 좋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애들 성고민 다음 주까지 저희 이어집니다.
문자 왔습니다. 네, 문자 왔어요. 예. 네, 한송이님입니다. Y 공주님, 작년 12월에 제왕절개했는데 지금 지렁이처럼 흉터가 있어요. 언제쯤 사라질지 관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작년 12월이면 거의 1년이 다 돼가잖아요. 네. 사라지지는 않고요. 관리를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의학의 힘을 빌리셔야 합니다. 흉터 치료를 하셔야 돼요. 네, 지렁이처럼 됐다라는 얘기는 비후성 반응이거나 켈로이드 흉터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네네. 수술로 제거를 하던 주사치료를 하던 레이저를 하던 성형외과나 이런 흉터 관리를 하는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네. 성형외과나 네. 그 산부인과. 네네. 어떻게 지난번에 실적생 기계 샀어요? 아, 저는 기계 없었던 제 손이 기계가. 아, 맞아. 핸드메이드지. 아, 그거를 자꾸 내가 놓쳐. 핸드메이드를. 과추장인. 그래, 그래. 네. 예. 3984번이. 예, 3984번이. 까추 형님, 대중 목욕탕 갈 때마다 혹시 성병이 옮지는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오, 아니, 이렇게. 있어요? 없죠? 순진한 거 일부 재밌자고 보내는 거죠. 아, 그럴 수는 있죠. 성병이 있는 사람이 마치. 바닥에 구르면서 마치 그 성병 줄이 나왔는데 마치 자기가 그때 바로 딱 닿아가지고 바로 옆에 바로 그냥 바로 딱 닿으면 가는 생겠지만 정말 재수 없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럼 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아, 이 잔발이 잡아내야 되는데 누구지? 우리 시간도 모자랐네 매번. 어떡하죠? 예, 광고 좀 듣고 올게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상률. 자, 뜨거우면 지상렬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끼리 뭐 지금 원탁의 기사 뭐 서로의 입담 얘기하면서 뭐 시간이 너무 짧다. 너무 쇼타임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문자 왔습니다. 네, 김은주님. 중고등학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애들이랑 같이 듣고 싶은데 애가 아직 학교에서 안 오네요. 크크크. 이거 다시 들려 다시 보기 맞아요. 있죠 이렇게. 네, 다시 듣기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영상을 맹기러 갖고 올리려고요. 아, 유튜브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네요. 예. 보시면 되겠네. 구독하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유하면 되니까. 네네네. 예. 자, 김은주 씨, 다음 주에도 이제 저희가 예, 10대 예, 요 성고민 사연들 예, 저희가 뭐 또 다시 한번 예, 또 문진을 할 거니까. 조지영 님이요. 네, Y 공주님. 중고등학생 성경험 없는 아이들 탐폰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썼어요. 탐폰 매니아. 네. 천연막 손상되지 않아요. 더 작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탐폰이 뭐예요? 그 아니 체내형 생리대. 네. 질 안에 넣는 길쭉한 막대기 모양의 생리대. 50 넘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네요. 이렇게 애들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아요. 10대보다 내가 더 모르는 것 같아요. 나머지 공부하세요. 나머지 공부. 뜨영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는 네. 나만 환기시켜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 오늘 홍 원장님 Y공주 너무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에서 뜨영 초이스로 오겠습니다. 이따 봐. 에러.